지난달 26일 이른 오전 출근길이었습니다. 부산 동구에서 아내를 태우고 운전하던 50대 남성이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. 119에 급히 신고했습니다. 119 구급대는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남성을 태운 뒤 달리면서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 차례차례 문의했습니다. 하지만 10군데 넘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했습니다. 한 10군데 이상 저희가 병원을 사정상에 의해 가지고 환자를 이제 수용할 수 없는 시간은 하염없이 흘렀고 그런 사이 수영구 한 병원이 받아주겠다고 답했습니다. 10km 거리 최초 신고 46분 만에 도착했습니다.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는 대동맥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.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이번에는 대학병원 세 곳이 거부했습니다. 의료진 퇴사한 곳이 있었고 수술방이 없었던 곳이 있었고 또 의료진이 없다고. 결국 다른 도시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본 끝에 60km가량 떨어진 이곳 울산 중구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. 첫 신고 뒤 4시간이 더 지나 병원에 도착했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. 10시간 동안 진행된 수술 끝에 환자는 한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. 하지만 심장 기능이 돌아오지 않아 지난 1일 결국 숨졌습니다. 유족은 국민건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. 부산광역시에서 한 군데도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놓지 않고. 대한응급학회는 진단부터 수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질환이라 수술 지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받지 않은 병원들이 왜 진료를 거부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또 수술이 가능했던 부산시내 다른 대학병원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왜 전원이 안 이루어졌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. JTBC 구석찬입니다.